헬로 여러분, 위폰입니다. 자, 오늘은 M1 설치 방법과 넥서스 모드 자동 다운로드가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1은 모드 오버나이저의 약자예요. 많은 분들이 모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애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모드 매니저랑은 좀 다르게 처음 세팅 방법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설치가 제대로 되고 나면 모드를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M1은 현재 1이 있고 2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2는 보통 64비트 호환으로 활용되는 폴아웃4라든가 스카이림 스페셜 에디션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1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버전이죠. 모드 오거나이저 오리지널 버전은 스카이림 32비트 버전인 레전더리 에디션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레전더리 에디션이라고 하더라도 모드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다른지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바로 설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스카이림으로 오고요. 넥서스 모드 커뮤니티에서 스카이림에서 MO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모드 오거나이저라는 것이 뜨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모드 오거나이저 MO1입니다. 요것을 파일즈로 가서 바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톨러 버전이 있고 그냥 버전이 있는데 그냥 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잘 진행되고 있군요. 이 다운로드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바로 설치를 하게 될 건데요. 설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R집을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압축을 풀어줍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 방식대로 압축을 풀어주면 모드 오거나이저의 폴더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열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뭐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고 모드 오거나이저 exe 파일이 있는데 이 폴더를 기하이면 1 같은 경우, 2는 달라요. 1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카이림이 깔려있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기존의 파일들은 삭제를 해도 되겠죠. 이제 모드 오거나이저 로 들어가셔서 요거는 핸들 파일이고요. 요게 바로 모드 오거나이저 실행 파일인데 바로 가기를 만들어 줍니다. 요것을 바탕화면에 끄집어내 주시고 본인이 알아보기 편한 말로 적어주면 되겠죠. MO1이라고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MO1 열어줄게요. 모드 오거나이저란 말 뜨면서 You are starting 모드 오거나이저 for the first time. 네, 첫 번째로 모드 오거나이저를 열었군요 라는 메시지 뜨는데 Yes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드 오거나이저라는 것이 뜨게 되면서 뭐 여러가지 메시지가 떼요. Welcome to the 뭐 이거 그냥 넘겨주도록 할게요 일단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모드 오거나이저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꺼줬다가 다시 한번 켜줘 볼게요.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영어로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 요 한국어라고 잡혀 있는 거를 다른 데다가 놨다가 다시 한국어로 놔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로 다 바뀌게 되죠. 자, MO2보다 훨씬 더 편한 부분은 이 한국어 버전일 거예요. MO2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다운받아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더 불편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이 바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실행 파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세팅을 뭘 해줘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 요 버튼 지구본 모양을 누르면 바로 넥서스 모드 커뮤니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스카이림이 잡혀있죠.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끝에 세팅 부분에 가셔서 요 넥서스를 로그인 합니다. 여기다가 아이디를 적어놔야겠죠. 자동 로그인을 설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넥서스랑 연동을 누르고 그러면 크롬 메인너 서포트 넥서스 링크 이분 뭐 저쪽 막 뜨는데 예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일단 설정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 스탑 자, 요런 모드를 하나 다운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로딩이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로딩 왜 이렇게 느려요? 근데 외국 사이트라 그럽니다. 그 시간대에 따라서 빨라질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바로 모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파일즈로 가서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모드 매니저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자동적으로 여기 다운로드 탭을 눌러보면 여기 다운로드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바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뜨죠? Try again. Yes. 또안 됩니다. 여기다 또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취소를 누르면 막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에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드앤 커뮤니티라는 이 사이트가 얼마 전에 서버 교체 작업을 했어요. 서버 교체 작업을 하면서 주소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기존 애머 모드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이 그걸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존 주소를 찾고 인식을 해요. 근데 자료는 다 어디 있어요? 새로운 주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영등포로에 가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있었던 종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인지를 못하니까 에러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MO2 같은 경우는 신 버전을 받으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MO1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설치를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매뉴얼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해서 여기서 모드 설치하기를 누르셔서 바탕화면 요걸 잡고 설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수동 설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룩스 굿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게 룩스 굿이라고 안뜰 경우에 이제 사는 방법이 돼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제 멋대로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플러그인 목록에 이게 제대로 뜨게 돼요.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보기 편하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깐 모드에 ESP 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모드에 따라서 플러그인이 없는 모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MO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드 오거나이저로 바로 들어갑시다. 여기 보면요. 스팀 라이브에 들어가서 스팀 앱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Common 그리고 스카이림 폴더에 들어가면 모드 오거나이저 폴더가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자, 원래 모드를 깔면 어디 들어갔냐면 이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데이터 폴더가 아니라 모드 오거나이저에 보면은 이제 모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방금 하나 깔았던 또 다른 시작이란 모드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모든 모드는 여기에 설치가 되고 다운로드를 했을 땐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폴더에는 막상 파일들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파일을 변경시키지도 않고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모드 오거나이저에 있는 모드 탭에 있는 이것만 지워주면 돼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러가 났어! 근데 그 에러가 난 이유가 요 모드 탭입니다. 이것만 꺼주시면 요거는 뭐 이렇게 삭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드 제거하기. 이것만 눌러주시면 여기서 깔끔하게 사라지죠? 뭐 군더더기 잔 파일이 안 남고, 이 데이터 폴더와는 건드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드 오거나이저의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모드 오거나이저에 보면은 프로파일이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디폴트라고 돼 있어요. 프로필이 디폴트 기본으로 돼 있는데, 관리에서 새 프로필을 만드시기 전에 이 밑에 있는 걸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카이림에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스카이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시즌 1이라고 해서 제가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두 가지를 전부 다 클릭을 해주고 전용 세이브 설정이죠. 닫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즌 1으로 관리를 하고, 자, 이것을 스카이림 런처에다 두고요. 실행을 누를게요. 아직 SKSE는 깔지 않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이 깔끔하게 잘 켜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MO를 사용하실 때 MO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켜주셔야 됩니다. 자, 새로 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한글도 제대로 뜨고 있고요. 뭐 이렇게 게임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스카이림의 세계. 아이씨, 겁니 느려 터졌어 진짜. This is Helgen. I used to be 아, 또 sweet 다른 and a시작. curve from here. 지우지 말걸. Wonder if you know. 자, 이제부터 저장이란 메시지가 뜨게 되죠. 요걸 누르게 되면 새로 저장. Then honor. 자, 분명히 저장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갈게요. 문서에 마인게임즈에 들어가서 여기에 스카이림이라는 폴더에 보면 세이브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원래 세이브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어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비어 있어요. 원래 여기 지금 저장을 했으면 저장한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모드 오거나이저 폴더죠. 이 안에 프로파일이라는 데 가서 시즌 1에 보시면 여기에 세이브즈가 있고 여기에 저장이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자, 만약에 여기서 관리에 들어가서
탭 프로필을 눌러서 시즌2를 누르시고요. 시즌2에서도 전용 세이브 사용을 눌러서 이제 닫기를 눌러주시고 시즌2로 넘어가 볼게요. 시즌2에서 스타트를 누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하기가 나오는데 불러오기를 눌러도 뭐가 없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가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프로필 간에 이렇게 되면 내가 시즌1에다가 뭐 마법사에 관련된 모드들 쫙 깔아놓고 시즌2에다가 궁수에 대한 어떤 모드들 세팅을 딱 깔아놓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들어가가지고 각각 다른 모드를 적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모드 5건의 이제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요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게 이 모드 오거나이저의 기능입니다. 요 게임 데이터 폴더를 전혀 건들지 않고 이 모드 오거나이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겠죠. INI 수정도 문서로 가셔서 여기 MyGames라고 있죠. MyGames에 들어가서 스카이림 폴더에 들어가면 INI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스카이림.ini 그 다음에 스카이림 preps.ini 이 두 개를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예, 여기서 열어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프로필에서 여기서 INI를 고쳐주게 되면 이 프로필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MO를 통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다 SKS랑 뭐하는 게임 모드들을 깔아놓고 이걸 끄신 다음에 여기서 순정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요 모드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건 깨끗한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관리가 아닐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